삼촌의 축구장에 온 만큼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방패스! 평소 송종국 감독님의 지도를 받던 꿈나무팀과 신선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연습을 모두 끝냈고 끝냈어요. 예, 이제 평가전을 갔습니다. 네. 아, 예, 아, 결전의 날이죠. 그렇죠. 근데 뭐 평가전 상대팀이 네. 누군지 이제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네. 아무래도 여기에서 송정국 씨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아닐까. 그러면 일단 기본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은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속성으로 배워 가지고 너무 네. 져서 질까 봐. 네, 네. 애들은 또 승부에 또 네. 지면 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축구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정당당하게 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졌을 때는 이긴 팀에게 박수를 쳐주고 네. 또 진 팀에게는 또 배려의 뭘까요? 잘했다고. 그렇지. 잘했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선 연습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하고 같이 할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일단 딱 보면 알지 우리가. 네. 네. 한번 보시죠. 자, 나와주세요. 상대팀. 네, 상대팀. 야. 뭐야. 자, 보세요. 점점 작아져요.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지우기만 할 수 있네.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이쪽으로. 야, 앞에 보고 서주세요. 앞에 보고. 너무 큰 거 아니야? 자. 윤후가 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가! 거기 정훈이도 아주 젊은 아이도 있고 네네네 앞에 보고 자 정훈아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야구선수 아니야? 자 그럼 제가 한번 소개 잠깐 네. 해드릴게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LG에 입단하게 된 이제 김선우 씨 예전에 예전에 또 메이저리그에서 좀 날리셨죠. 예전에 또 메이저리그에서 좀 날리셨죠. 아, 그 아들이 여기서 축구 배워요? 자. 야구 첫째가 이제 여기 이제 예, 성훈이. 김성훈 첫째고요. 아, 성훈이. 자, 두 번째가 네. 정훈이. 아, 제가 정훈이. 정훈이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지야. 지야, 전화. 지야. 자, 지야. 야, 이거. 친구와 손잡고 토요일에 만나요. 이야! 정훈아. 요번 주에 아빠 어디가 토요일에 하는데 내가 너 데려가도 돼? 이야, 그래? 안 가고 싶대. 차였어. 야, 차였어. 지야, 너 차였어. 야, 지야. 야, 이거. 자, 지금 현재 지야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예, 예. 예. 자, 그러고 이제 여기도 형제예요. 여기 이제 류건, 류강. 6살이고요. 9살입니다. 류건, 류강. 예, 예. 네. 아는 분은 나 친구인데 애들이 네 아빠 이름이 뭐예요? 아빠 이름이 뭐예요? 유승용이요. 배우 유승용 씨 아들들이에요. 유강 유강. 아 얘들 다 유명? 저희 진행팀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권이라고요. 우야. 이름 뭐예요? 이세권. 세권이. 아버님 이제 저희 지하 지옥이 태권도 네. 관장님이세요. 아, 관장님 맞아요. 그래서 나이는 9살, 아주 어립니다. 9살. 9살이에요? 야, 민국이 10살인데. 민국이라고 야, 민국이 10살이고요. 터치보다도 클 것 같은데? 세권이 9살이에요. 얘 9살이야? 예. 뭐 세권이 진짜 9살 맞습니까? 아. 제가 우리 도핑한다, 우리 도핑. 세권이 끝나고 화장실에 잠깐 도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태권도 관장님 아들이야. 자, 그 다음에 아주, 예. 자. 아, 얘 이쪽입니까? 아, 얘 이쪽이에요. 아, 잠깐만. 아, 지우기는 그쪽이에요. 아, 지우기도 이쪽이에요. 예, 지우기도 이쪽입니다. 예. 자, 차렷 경기! 야. 자, 오케이. 와, 송정국 FC 대표 선수들. 자, 그러면은 경기를 시작할 건데 우선은 위치로 좀 가주시고요. 위치로. 아, 위치로. 네. 자, 화이팅. 자, 물 한 잔씩 마시고. 야, 화이팅 한번 해드릴게요. 야, 우리 화이팅 하자. 화이팅. 자, 둘, 셋. 화이팅! 자, 조끼 좀 애들 입혀주세요, 조끼. 야, 조끼 입어라. 주라이로 와, 조끼 입자. 이렇게 오겠고? 박수는 줘.
너 공주 볼래? 가운데?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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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